추사 완당 선생이 소위선사에게 준 선시 하나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추사 선생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초이와 추사는 가장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추사가 유배를 가는 곳마다 초이 가서 위로도 했고요. 또 한 달씩 두 달씩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우정이 돈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사 선생 하면 좀 괴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러니까 독서였답니다. 요즘 말하면 이 독서 공부겠죠. 예. 그럼 선생님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러니까 호색이었다고 합니다. 호색. 호색. 여러분 호색이 뭡니까? 또 설명하는 사람 따라 다르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음주다. 음주다. 음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음주. 술 마시는 기다. 뭐 추사 선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양상국 안에는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당대에는 그 사람 사는 당대에는 최고였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추사차입니까? 인생의 열정을 전부 쏟아내서 공부를 할 정도의 사람이면 술 한잔 하는 힘이 있었겠죠. 그래야 하루 또 피곤을 또 씻어내야 또 내일 다시 또 작업하잖아. 내일이 없다고 그러면 뭐 술 먹을 필요 없잖아. 오늘 열심히 받아 죽으면 되는데. 뭐 호세의 음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뭐 소맥 한 잔씩 했겠죠. 그런 추사 선생한테 초이가 다녀갔어요. 한두 달 있다 다녀갔는데 보고 싶어서 오라고 연락하니까 오도 안 하고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기라. 그래서 막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시를 써서 인편에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심, 너의 이 말입니다. 요 떨어지나 붙으나 똑같으면 너의 자입니다. 너의 마음이, 당신 마음이 고요할 때, 그죠? 고요할 때. 수환역산이라 저작거리나 산중이나 똑같을 낀데 네 마음 고요하면 그죠? 저작거리나 산중이나 같을 낀데 단지 그 이유는 마음에 달린 게 아니냐. 그것이 그 마음이 마음이 저작거리와 산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와, 내한테 좀 안 오노. 내가 네 보고 싶은데. 그럼 네 좀 차 갖다 줘야 될 거 아이가? 네 매년 차를 가 오는데, 올해는 지금 차도 지금 도착 안 하고 있어. 안 들고 왔어. 그러니까, 소위 2년치. 차를 들고 오느라 왜 못 온다고? 내가 사는 곳이 저작거리에서 그러느냐? 세상이죠. 세상. 떠들썩한 세상. 세상에 사는 저작거리라서 그러느냐? 네 마음만 깨끗하고 조용하면 저작거리나 산중이나 구별이 어디 되든 네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겠네. 지금 저작거리 만들어 놓고 산중 만드는 거 아이가? 너의 말로 빌리면, 너의 말로 빌리면, 다 이 저작거리입니다. 이게 환계입니다. 이 환계. 이 글자 좀 어렵죠? 환계. 저작거리라도, 네가 평소에 하는,
막 우리가 친구가 하니까 좋은 말로 해서 네 중소리가 높임 말은 뭡니까? 대사, 초이선사, 대사의 말씀이, 법문이 이 말이죠. 저작거리와 산중이 같다 하지 않았다. 응? 그죠? 다시 말하면 저작거리가 산중과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초이 추사 선생님 뭐랍니까? 산중이나 제작거리나 마음은 똑같은데, 예? 네 말은 제작거리와 산중이 다르다고 딱 갈라치기를 하니까, 그제? 예. 자, 좋다, 보자. 산중이 만약에 제작거리처럼 떠들썩해지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곰이 생기면 산중 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 밑에 스님이 그렇다든가 높은 스님이 그렇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야. 산중이 저작거리처럼 떠들썩해진다고 그러면 또한 장차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뭐 이거는 역시 추사가 상당히 소위 저작거리에 사는 일개 한 필부지만은 추사는 뭘 할까요? 추사와 내기를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소위 그 불교라 할까? 선의 경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 고요할 때는 너의 이심정시 너의 마음 고요할 때는 수환역산 또한 저작거리나 산이 같을 것인데 단지 오로지 네 마음에서 저작거리와 산중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의 법문 당신 법문대로라면 산중은 산중이고, 소위 저작거리는 저작거리라고 할 것인데, 같지 않다고 할 것인데, 내말 한번 들어보소. 응? 산중이 만약에 저작거리처럼 떠들썩 하다고 하면, 산중 요시하다고 하면, 응? 요시하다고 하면, 또한 장차 당신 어디로 갈 거요? 하늘로 갈 거요? 땅속으로 꺼질 거요? 저작거리나 산중이나 똑같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절에 가야 된다. 꼭 성당에 가야 된다. 그죠? 꼭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물론 절에 사는 사람은 절이 제일 좋고 성당 사는 사람 성당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집이 가장 훌륭한 기도처죠. 기도하기 가장 좋은 명당이죠. 이런 것을 추사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심정시 수환역산 지어심상 환산자본 이은환괴 불려산중, 산중요시, 요시입니다. 산중요시, 우장하종이요. 산중이 시끄럽고 떠들썩하면 당신 어디로 또 찾아가려고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